9490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. 종목은 솔브레인이고요. 매수가가 25만 1000원에 비중 20%. 계속 들고 있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서네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솔브레인 오늘 종가가 딱 25만 1000원,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딱 끝이 났습니다. 반도체 소재주이고요. 일단 반도체는 앞으로의 좀 개선될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보유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? 네. 사실 이제 증시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브레인은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들 조금 보이고 있어요. 가격이 워낙 좀 고가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시들이 빠질 때 반등에 나서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긍정적인 흐름,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에는 이유가 있겠죠. 사실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불화수소를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이런 CMP 슬러리를 국산화하는데 최근에 성공을 했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바닥을 다진 후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HBM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제 그리고 HM 전용 CMP 슬러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그 다음부터 조금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증시들이 빠질 때 오히려 반등이 성공하고 증시들이 오르면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솔브레인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가 25만 1000원이니까 오늘 다행히 종가에 25만 1000원이 좀 형성이 됐어요. 다시 한번 상승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는 전 고점까지 뭐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서 들고 가도 충분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아까도 이제 말씀 좀 드렸지만 결국에 내년에는 반도체 섹터가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몇 달만 보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고점 충분히 넘어갔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. 그래서 이 전고점 부근인 일단 28만 원 정도 까지 조금 지켜본 이후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홀딩을 할지 이하고 판단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렇지만 이제 손절가는 또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네. 한 22만 5천 원 선 이 라인에서 지지만 된다고 하면 홀딩하시면서 매매 전략 펼치는 이런 전략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충분히 또 전고점 가까이까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전달해 드렸으니까요. 보유 의견 살펴보시고 또 손절가 라인까지 함께 전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.